언니네 집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딱 이렇게 할머니가 따라들고 다 이렇게 꽃가루 보이는데, 여기 무당이 있다. 네. 누구세요? 엄마예요. 엄마가 무당이야? 근데 뭐가 궁금해서 엄마가 잘 얘기 안 해주셔? 그러니까 저 엄마한테는 웬만하면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도 왜냐면 엄마가 자선들을 위해서 많이도 빌렸던 엄마고, 엄마가 행여나 나처럼 될까봐 많이도 빌었다 그러셔. 네, 맞아요. 그러니 우리 또 언니야는 지금 갈 곳을 잃었다.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지 저거를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 짝이었고, 내가 이거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시다 그러셔. 근데 보니 답답하고, 지금 내가 본인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들어올 건데요.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뭔가가 있어. 근데 뭘 이렇게 막 그리나 봐. 뭘 이렇게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한대. 근데 언니가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신대요. 두 가지.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뭐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냥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은 조금만 하면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는 일을 해야 될지. 그림 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웹툰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또 엄마가 그런 직업이시니까 책画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언니야, 걱정은 하지 마라. 아직까지 언니한테 신은 들어오지 않았다. 싶어요. 그러니 어디 가서 신발하라 얘기하면은 그거는 귀 기울이지 않으시면 돼요. 네. 엄마가 열심히도 빌고 본인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빌고도 있어. 그러니 엄마한테도 좀 살갑게 잘 하시고, 언니는 지금, 웹툰보다는, 탱화 쪽으로 가셔서 그 그리는 게 언니 업을 닦는 거야. 그래야 언니가 지금 다른 길로 안 빠지고 엄마가 가는 길을 안 가실 거야. 그러니 정확하게 언니가 내가 이거를 해서 잘 될까 말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거 선택해서 가세요. 언니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지금 안정이 안 됐다 그러셔. 그러니 지금 언니한테 좋은 소식이고 언니를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니 거기로 인해서 그 탱화 쪽으로 인해서 언니를 좀 가르치고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나 봐. 그러니 거기서 만약에 언니한테 콜이 들어오거나 언니를 저기 하면 언니는 그걸 배워. 배우셔야 언니가 이 길을 안 가. 아직까지 신이 와서 언니가 무당이 되고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엄마가 그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빌으셨어. 그러니 엄마가 본인이 엄마한테 안 물어본다, 뭐 한다 하지만 엄마는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어서 본인이 갈피를 못 잡으니 좀 마음 잡게 해주세요라고도 많이 빌고 있고, 그러니 본인이 엄마를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엄마가 고생한 거를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거 해주면 엄마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 그래.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큰 짐을 지고 사셨어. 응? 엄마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웠대. 그 신을 받아서 엄마 어렸을 때 받았나 봐요, 본인. 저 낳고 5살 때. 그러니 엄마가 이 모습, 저 모습, 기도 가는 모습, 또 신들 만나서 막 이렇게 많이 비는 모습, 또 엄마가 몸은 아픈데 거기 산에까지 가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다 봤잖아, 본인이. 그래도 그 엄마 직업을 창피하지 않게 사는 우리 딸이 할머니가 대견스럽단다.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서 엄마한테 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내가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딸이었으면 좋겠대. 안 힘드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아기가 있어서 거진 비슷한 나이인데, 어렸을 때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다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 애들이 놀리니까 막못 때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막 학교 다닐 때도 엄마 뭐 하냐고 물어보면 이게 대답을 못하고
사실 처음 피한 게 아닌데 이게 이것도 그때 사춘기 때. 근데 지금은 전혀 창피하지 않잖아. 그쵸. 엄마가 자랑스럽잖아. 그쵸. 엄마 그 모습을 보고 살았던 그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데. 남을 위해서 빌어준다는 게. 네. 그쵸. 대단한. 아가야 남을 위해서 빌어준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네. 선생님이 우리 언니야 때문에 힘이 난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나가서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아, 그럼요. 이렇게 심지어 엄청 미인이신데. 여자친구한테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 무성인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우리 언니를 보니까 내가 진짜 무당된 게 너무 자랑스럽고 내가 이렇게 무당하면서 이거 하면서 남을 빌어준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대단한 일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언니야 잘 살 수 있고 네. 충분히 언니가 지금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요 라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기야 네.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네. 언니가 지금 원하는 근데 언니가 탱아를 그리고 나면 네. 조금씩은 해봤나 봐 탱아를 한 번도 안 그려봤어? 그 막 엄마 아무래도 주변분들이 저보고 좀 막 그려달라고 그러셔갖고 그런 거 좀 그려드리고 응 그렸나 봐 네. 근데 그거 할 때는 너무 마음이 편하다 네. 너무 많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이거 정상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에 언니의 그 손끝에 이렇게 기운이라는 게 있어. 아, 그래? 그거를 풀어먹어. 그걸로 해서 언니는 충분히 그걸로 잘 살 수 있으니까, 네. 그 용기 잃지 말고, 네. 그 엄마의 그 대단함, 그 엄마의 고생, 그리고 엄마가 지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네. 할머니를 그려주신다 그러면, 정말 기운이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파이팅하고 네, 울지 말고 응? 용기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네. 우리 언니가 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울고 나니까 속은 좀 시원하지? 네. 이런 거 솔직히 같은 일 하시는 분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 이제 엄마 신령님 전환에 가서 네. 어차피 본인 신령님이야 본인 조상님들이야 아, 그래요? 너가 가서 절도 좀 열심히 하고 네. 그래서 할아버지 나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니 네.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거기서도 본인이 너무 착하고 여린 사람이고 또 엄마를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도와주실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울어도 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조금만 지쳤는데 네. 우리 언니야 때문에 힘이 더 솟는다, 더 열심히 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더 저기 한 마음이 들어서 네. 오늘 내가 배운 것 같아. 아니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멀어가지고 올까 말까 했는데 너무 오길 잘했다고 생각 들고 진짜 실제로 뵈니까 너무 너무 좋으신 분. 그러니까 네. 결정을 딱 해서 뭔가가 네. 언니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웹툰하고 뭐 직장 나가는 그런 기운보다는 네. 이쪽 기운이 더 있어서 언니가 네. 그거를 하면 마음이 편하고 네. 온전히 이제 그거에 집중이 딱 돼. 언니가 그거 할 때쯤이면 언니도 잘 모르겠지만 언니가 그렇게 집중하는 게 좀 보여.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언니는 분명하게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네. 그러니까 화이팅 하고 항상 좀 웃고 항상 웃자가 잘 웃잖아. 잘 웃어요. 눈물도 많고 웃는 것도 네, 마음이 맞아요. 여려서 그래. 마음이 진짜 누구보다 여린 사람 중이야.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힘내고 희망 네. 잃지 말고 네. 분명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 네. 화이팅 해요. 감사합니다.